순리와 양식과 상식에 따라서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그냥 상식적인 사회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상식적인 문제를 처리하는데 예? 이렇게 뭡니까? 국가의 공권력이 폭력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 또 하나 보시죠. 이준석 사건이라는 것이 뭘 그 시간을 끌 일인지 예? 경찰 여러분들 청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뭐가 그렇게 시간이 걸릴 겁니까? 예? 서울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이준석 성상납 의혹 수사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예. 경찰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확인이나 여러 수사 과정에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참 웃깁니다. 핵심 참고인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지금 수감되어 있는 관계로 조사 시간의 제약이 있어 조사의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 정권 하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몇 시간이면 여러분 결판을 낼 수 있는 사안을 예. 수감되어 있으면은 구치소에 이름 요청을 해가지고 연장을 하든지 해가지고 참고인 여러분들 진술을 빨리 마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심하죠. 예? 한심한 겁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왜 가지고 세금도 내고 해야 되니까 기가 찬 거죠. 시민들이 참 딱합니다. 시민들이 딱한 거죠. 남태희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능력 부족은 아닙니까? 그동안 국민이 알고 있는 증거만 해도 벌써 소환을 끝내고 구속 기소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요? 경찰 여러분 일반인들에게 똑같은 잣대로 수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수두룩한데도 아직까지 소환 조사를 안 하겠다고요? 그건 경찰의 능력 부족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옷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경찰들은 그냥 좀 도둑만 잡는 걸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1034명이 찬성하고 59명이 이런 반대를 한 겁니다. 경찰청장 참 서울경찰청장 발언 명언입니다. 명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심인보님 또 시작입니다. 질질 끄는 게 경찰답습니다. 김창진님 경찰 참 한심합니다. 이 사건이 고발된 것이 이미 작년입니다. 그런데 정치경찰은 수사를 안 하고 정치권 눈치만 봤습니다. 정치경찰 정치검찰 정치 이런 판사 정치대법관 이게 되겠습니까? 정권교체가 된 뒤에도 미적거렸습니다. 그러다 이준석이 징계위에 회복되니 그제서야 감을 잡고 김성진 대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김성진 조사 다 못 마친 것입니다. 김성진 조사를 다 마쳐야 이준석을 소환합니다. 그러니 정치 경찰이 얼마나 그동안 눈치만 보며 수사 안 하고 놀고 있었는지 개탕스럽습니다. 이런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준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굴민만 골뱅 드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정준용님입니다. 작년 11일인가 12월부터 시작해서 치러진 지금까지 아직도 조사 중인가요? 확실한 증거 찾았으면 그만 좀 울거먹고 소환조사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수령마냥 이 이슈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까? 업주짱께 시간 뜰다가 경찰군 안 만들면 이준석 혐의로 잡아넣겠다고 거래했다는 소리나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뭘 그리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준석이를 불러다가 성접대 받았어 안 받았어 묻고 했다고 하면 바로 기소하고 안 했다고 하면 김성진과 장의사 대지심문하면 끝일 때는 뭘 그리 치력할 수도 있고 전화 육성 녹음 기록도 있는데 오래 끌수록 윤석열 정부의 민폐만 끼칩니다. 바로 빠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움직이는 꼴 보시기 바랍니다. 야당들 막 왁왁하며 대드는 꼴 보시기 바랍니다. 정권 바뀌고 시행된 첫 번째 공직선거인 요리일 지방선거의 선관위 예, 사전투표 조작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씨 매일 뭡니까? 무슨 문자 메시지니까 올려가지고 신문에 대서 특별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물로 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두부로 본다는 겁니다. 권력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두부로 보이고 물로 보이고 젤리처럼 보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제 북송 이런 동영상이 공개가 돼가지고 국민들이 뭡니까? 그냥 머리 끝까지 분노가 치는데 제가 할 말씀 없습니다. 이게 할 이야기입니까? 하는 걸 보니까 참